기원전 350년경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타스가 나무를 가지고 만든 비둘기 로봇. 하늘을 200m가량 날 수 있었다는 이 비둘기는 인류 최초의 로봇이자 드론으로 기록되고 있죠. 빅토리아 시대의 전자악기 펠하모늄. 인터넷 세상이 열리기 전인 1896년에 이미 전화선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처음 탄생한 세계 최초의 휴대용 노트북과 1970년대 이미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알린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워치까지.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지금 봐도 신기한 세계의 발명품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름하여 오버테크놀로지. 그 시대의 평균적인 기술력으로 도저히 탄생시키기 힘든 초월적인 기술력의 산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들이 오버테크놀로지의 기적을 이루었을까요? 100km로 경부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주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없었던 일이고요. 기분은 대단했죠. 값어치 있는 일을 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죠. 그 당시 20년 당시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해결이 됐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 비슷한 이제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로 모두를 놀라게 한 이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왜 기술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단지 최초의 개발에 머물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기술의 존재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것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다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원천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뭔가 이제 기술 숙성화되고 이제 사업화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시간과 이제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그때 이 위험이나 두려움을 이제 넘어설 수 있게끔 안전망 같은 것들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간 과학. 오버테크놀로지의 불씨를 살려 K과학의 기술적 진보로 이뤄낼 수 있는 길. 다큐에스 프라임에서 함께 찾아봅니다. (목소리)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꿈의 차, 자율주행 자동차. 첨단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향한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30년 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됐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두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 어디에도 운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30년 전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놀라운 기술을 선보인 주인공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도심 주행에 성공한 한민홍 대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는 그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데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 특히 그 인식과 판단하는 그 기술을 그 전산화하는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율주행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연구에 매진 중인 한민홍 대표. 그가 처음 자율주행에 눈을 뜬 건 미국에서 자율주행 잠수정 개발에 참여하면서였다는데요. 원래 이 자율주행의 목적은 그 사람이 탄다기보다는 무인전차,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타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서로 포를 쏘고 싸워가지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또 군사 기술에서 사실 유래됐다고 보셔도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했던 이유가 그 했던 분야가 무인 잠수정 해가지고 그 무인으로 그 적진에 가서 어떤 정보 같은 거 엿듣고 돌아오는 것을 개발하는 게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그 무인 뭐 이 사람 군사 용도라기보다는 일반 우리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시민들 우리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던 90년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한민홍 대표는 교내 운동장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시범을 이뤄낸 데 이어 이듬해인 1993년 세계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까지 성공해냈는데요. 당시 시속 1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주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100km로 경부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주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없었던 일이고요. 고대 운동장에서 했다면 30km 뭐 많아야 한 50km 정도인데 공로에서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게 그 끼어든 데든지 누구 부딪힌 데든지 그 속도 조절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그 난이도는 굉장히 굉장히 배가가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 당시에 공로 주행을 한다는 건 상상이 조금 어려울 정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의 기술과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기본 원리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 럭키, 소위 말해서 행운아였던 이유는 그 모토롤라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맨 먼저 GPS를 개발한 상용화를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저한테 그 엔지니어링 샘플을 직접 가지고 와서 이걸 좀 테스트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GPS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에 응용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이점이었었죠. 그래서 센서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쉬운 건 없었고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센서는 다 쓴 거죠. 당시 한민홍 대표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력은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프랑스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의 기술력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민홍 대표. 그가 최근 직접 개조한 자율주행차를 만나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훨씬 더 정교해진 GPS와 라이다 기술이라는데요. 전방 영상 카메라, 원거리 영상 카메라, 여기 중거리 원상 카메라, 근거리 영상 카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측후방을 보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 이 측후방 이렇게도 나타나요, 사실은. 또 저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 여기가 아까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후방. 하기 전에 스톱라인 흰 선을 봐야 되잖아요. 총 8대의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좋아졌죠. 소프트웨어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인지 및 판단이 수준이 더 결국 싸움은 인지하고 판단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차선이 어떻게 있는지 앞에 차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브레이크를 밟든지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인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게 참 어렵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율주행 기술에 성공했음에도 상용화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당시 여러 가지 규제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투자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한민홍 대표의 자율주행 기술은 잊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랄까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은
왜 그걸 뭐 사옵니까? 갖다 사다 쓰면 되는데 지금 사다 쓰고 있잖아요. 뭘 사다 쓰고 있느냐.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가 말할 때는 그 용의 눈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카메라로 앞에 전방을 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외국께서 지금 사다 다 그 외화 지금 국외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그 개발을 한 사람으로서 좀 치욕스럽기도 하고 어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결국 본분을 다 못 얻은 게 아닌가. 어쩌면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도 내주고 만 것인데요. 이는 한 교수 개인을 넘어 우리나라 과학계의 손실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게 남는데요. 혹시 우리는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영화 해리포터 속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몸은 보이지 않고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은 인류의 오랜 로망인 투명망토를 영화적 상상으로 풀어낸 건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투명망토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선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를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이곳에선 투명망토에 기반이 되는 메타물질의 연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월하다, 넘어서다라는 뜻을 가진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광학 특성을 가진 신개념 물질을 뜻한다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투명망토 제작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메타물질이 구현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빛이 일반적으로 물질에 만나서 투과를 할 때 양의 굴절률을 가지는데 메타물질은 급격하게 빛을 꺾어서 음의 굴절률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치 빛이 그 물질을 투과하지 못하고 옆을 타고 흐르듯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을 만드는데 이런 메타물질의 특징이 투명망토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양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서 물체에 닿는 빛을 입사각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굴절시킵니다. 하지만 음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메타물질은 빛의 방향을 꺾어 반대의 굴절을 시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빛이 물체의 표면에 닿아도 제대로 반사되지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눈은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인식함으로써 물체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메타물질을 통할 경우 물체의 빛이 반사가 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지껏 알려진 메타물질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제조를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물질군의 메타물질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지껏 구현하지 못했던 과학기술들, 현상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물질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난 30년간 메타물질을 활용한 투명체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투명망토가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에 알려졌던 메타물질들은 알려진 메타물질의 속류 자체도 굉장히 극소수고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의 연구자분들만 참여를 해서 굉장히 극한 난이도의 가공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됐고요. 이런 설계의 한계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나노 크기나 그냥 얇은 방막 형태로만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알려진 메타물질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실제로 응용하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컸습니다. 메타물질을 이용한 투명망토는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크기의 물질을 하나씩 제어해 설계,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사람 몸을 가릴 수 있는 투명망토 크기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제작 과정이 어려워 상용화시키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또 외부의 힘에 의해 약간이라도 변형이 일어나면 메타물질의 특성을 잃게 되어 투명망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서 세계 최초로 까다로운 나노 세공 기술이 필요 없는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 벌크 소재의 메타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두께들을 다 바꿨잖아요. 또 전혀 다른 메타 물질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은 이제 예를 들어서 흑연이나 질화붕소 같은 층상형 물질을 짧게 박리화시키고 그 물질들이 짧게 박리화된 물질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가 교차가 되는 그런 나노 혼성체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대량 합성법을 저희가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마치 가루약 모래 같은 이런 가루들을 저희가 프레스를 찍어 눌러서 벽돌처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그 벽돌처럼 나온 소재들을 칼로 잘라서 쓰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응굴조를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벌크 메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메타 물질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인류가 오랜 시간 꿈꿔온 투명망토의 상용화를 눈앞의 현실로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 시대에 절실히 필요라는 더 큰 기술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메타 물질은 특정 방향으로만 열을 전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능했던 열의 진행 방향을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 어떤 열원이 열을 내는데 특정한 주파수, 특정한 파장대의 열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을 그러한 기체들이 흡수하지 않는 파장대로 변환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그 열은 지구에 쌓이지 않고 우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메타물질을 통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 기체들이 지표면에서 배출되는 열을 흡수하지 않도록 특정 파장대로 바꿔서 내보낼 수 있는 미래 기술을 확보.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지구온난화 해결에 단초를 마련한 것이죠. 아직은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이는 이 기술을 어떻게 상용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희가 특정하게 어떻게 열이 전파되는지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가진 특정한 장비들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그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류의 어떤 삶을 바꾸는 연구에 좀 더 매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또 하나의 기술을 잉태하고 있는 곳. 바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의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입니다. 플라즈마란 고체와 액체, 기체가 아닌 물질의 네 번째 상태를 말하는데요.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하듯 기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원자에서 전자가 분리되며 플러스 전기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서로 떨어져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플라즈마도 이제 뭐 핵융합 발전을 위한 고온 플라즈마부터 이제 우리가 산업에 활용하고 있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저온 플라즈마까지 플라즈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중에 플라즈마를 이제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를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박사는 바로 이 대기압 플라즈마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공수교명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비행기는 하늘을 날다가 바닷속으로 추락할 경우 기체와 바닷물 표면의 마찰력 때문에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데 플라즈마를 활용하면 바닷물의 안전성을 높여 마치 부드러운 푸딩 같은 상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체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스나 뭐 커피 마실 때 빨대를 가지고 표면을 이제 훅 불면은
이제 좀 이제 오목하게 파이고 좀 더 빠르게 불게 되면은 이제 물 방울들이 이제 톡톡 튀기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그 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액체 표면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런 기체들을 이온화시켜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면 플라즈마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액체의 표면이 이제 더 이상 진동을 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떨거나 뭔가 이제 탈출하지 않고 계속 안정적인 그 형태를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대기압 플라즈마를 활용하면 일반 산업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예,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액체 표면의 안정화 기술은 예를 들면 뭐 잠수함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만약에 그 뭐 미사일을 이제 쏘거나 로켓을 쐈을 때 이제 그 로켓이나 미사일이 물 표면을 뚫고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될 때 그때 물 표면을 안정화시켜서 뭔가 좀 더 적에게 들키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조용하게 방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해당 기술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지 네이처에 소개됐을 만큼 우리나라가 플라즈마 기술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한 것은 분명한데요. 이를 굳건히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원천 기술 연구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그 연구 개발 된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성숙화시키고 그리고 상업화 시키는데 편안하게 좀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구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민홍 대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하나로 집약한다면 충분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최근에는 졸음운전 방지 안경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물론 카메라를 운전자 전방에다 설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처럼 안경에 부착을 해가지고 눈의 움직임을 그 감김을 관찰하는 건데 그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이것은 외부의 광선 빛의 영향을 덜 받고 또한 안경이나 이 선글라스를 쓴 사람은 빛의 그 반사에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안경이 그 이 검어튼 또는 뭐 선글라스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그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가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눈 깜빡깜빡한 사람들이 울리면 곤란하니까 시간을 조절해주면은 그런 건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일정한 시간 이상 감았을 때 굴려야 되겠죠. 이게 컴퓨터 화면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조그만 부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그때요. 이러한 인지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항만 무인화 시장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한민홍 대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까지 여전히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바로 항만을 주목한 겁니다. 항만의 물류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거의 100% 자동화가 된 항구가 그 칭타오를 비롯해서 샹하이 항이라든지 거의 지금 90%, 100%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만 쪽의 물류의 자동화 또는 자율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지금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그 카메라 인지하는 기술, 컨트롤 기술, 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융합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세 부분이 다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가 엄청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모터가 컨트롤이 첨단화되면서 이 부분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에는 많은 부분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판단하는 기술을 향후에 더 개발해서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화하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한민홍 대표의 자율주행 기술은 시대가 놓친 기술로 기록됐지만 그의 변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은 앞으로 더 큰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시대를 앞서 나간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예. 웨어러블 컴퓨터를 개발하셨다는 게 사실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한 21년 전에 개발을 했었긴 했는데요. 예, 한참 들어오시죠. 2001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동할 때 몸에 지닐 수 있는 웨어러블 PC를 개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주인공. 바로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는 정우덕 씨입니다. 그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좀 방에서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 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정우덕 씨의 웨어러블 PC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겼습니다. 예, 보면은 이쪽에 이제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저게 이렇게 키보드가 있고, 이렇게 마우스 역할을 하는 트랙볼, 그리고 저기는 이런 식으로 발을 찰 수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게 열어 보면은 이제 작동하기 위한 이제 배터리도 집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몸에다 이렇게 입고서 다녔죠. 개발 초기, 왼손에는 태블릿, 오른손에는 키보드를 착용한 후 이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와 다른 부품들은 조끼에 담아서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인데요. 크고 무거운 데스크탑을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어 휴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수많은 고민 끝에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어디서든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아예 부품을 다 분산시켜서 컴퓨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휴대를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해도이 됐는데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해보자 해서 아예 모든 것을 다 조끼에다 다 넣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버전 2예요. 컴퓨터 모니터는 산업용으로 출시된 소형 화면으로 대체해 팔에 부착했고 키보드와 마우스의 경우 최대한 가볍고 크기가 작은 것을 선별 한 대 웨어러블 PC로 조합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키보드보다 되게 조그만한데 네. 키보드로 모든 게 대체가 가능할까요? 예,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 키보드 키수의 한 절반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입력을 하면은 그 말하자면 없는 그 반대쪽에 있는 키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아, 마우스를 대체하는 트랙볼이라고 하죠. 트랙볼은 이제 위쪽에 있는 요 공을 이렇게 굴려가지고서는 커서를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일반적인 트랙볼은 보통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지만은 이거는 이제 휴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대쪽에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쓸 수 있고 마우스 커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한 손에 쥐고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트랙볼입니다. 모든 부품을 넣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게 조끼 형태로 개선한 웨어러블 PC. 이를 통해 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자유자재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때.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 폴더형 휴대폰이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고, 최신 기술이라곤 휴대폰 외부에 있는 원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폴더를 열지 않고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발신과 수신이 되는 폰입니다. 그 위에는 되는 거 문자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됐어요. 이건 이제 최초의 문자폰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카메라가 달린 폰도 나왔고요. 네. 정우덕 씨는 어떻게 웨어러블 PC를 통해 인터넷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동을 하면서도 인터넷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다가 휴대폰을 꽂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받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동을 하면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그 당시 20년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해결이 됐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정우덕 씨는 19살에 최초로 인터넷 1인 벤처 회사를 차려 운영체제를 개발한 이력이 있었을 정도로 컴퓨터 분야에서 천재적인 두각을 보여왔는데요.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새로운 기술, 그리고 기기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세계 최초 태블릿 PC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엔 모니터 아래 입력창을 탑재한 형태였지만 1년 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태블릿 PC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외관을 지닌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래형 컴퓨터 그 자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거는 모든 걸 다 입고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뭐 두 손이든 한 손이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이제 진보된 형태의 이제 컴퓨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태블릿 PC를 출시한 것은 2010년. 무려 7년이나 앞섰다는 점에서 큰 놀라움을 안겨준 정우덕 씨. 하지만 왜 정우덕 씨는 자신이 힘들게 개발한 세계 최초 태블릿 PC의 상용화를 먼저 이뤄내지 못했던 걸까요?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그 시점에 내놓기에는 좀 상품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대형 회사들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런 소비자와의 접점을 잘 찾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찾는 데 있어서는 좀 개인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스마트폰 개발을 꿈꿨던 정우덕 씨에게 태블릿 PC는 아직 갈 길이 먼 시제품에 불과했던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늘 새로운 발명을 꿈꾸고 있는 정우덕 씨. 그가 또 한 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됐을 때 다시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긴 시간 연구를 거쳐 상용화를 앞둔 한 IT 스타트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김석중 대표. 그런데 마치 영화 마이널 리포트의 한 장면 같아 보이는데요. 바로 공간 터치 기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터치 기술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접촉이라는 겁니다. 저희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원거리 비접촉 비착용 터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화면에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커서를 움직여서 제어를 하듯이 원거리에서 제어를 할 때는 화면에 커서를 만들고 움직여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커서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픽밖에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반 이런 실세계의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람이 원래 보이는 것을 가리키던 방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거나 가리키는 이 방식을 따라야지만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그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 비착용 비접촉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비접촉 공간 터치의 핵심은
AI 신체인식 기술입니다. AI 신체인식 기술은 사람의 눈과 손끝을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것인데요. 김석종 대표는 사람이 무언가를 터치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물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눈과 손끝을 연결해 방향을 추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손끝과 눈을 연결하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터치하려는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사용자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가리키는 동작을 이제 오검출 없이 잘 검출하기 위해서 그 3차원 카메라나 일반 이런 RGB, 2차원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눈과 손끝, 이걸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풀 바디의 이제 관절들을 다 같이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과 손을 이으면은 사용자가 어디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의 그 기초고요. 머신러닝 베이스로 이제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들을 인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체를 찾고 그걸로 3차원 공간에서 포인팅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간 터치 기술은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3차원 카메라를 통해 한 공간에 있는 기기들을 통합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모컨 대신 손가락을 움직여 가전제품의 전원을 켜고 TV의 메뉴를 고른다거나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용화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도 많았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정에 있는 여러 기기들을 통합 제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컴퓨팅 환경, 공간 컴퓨팅 환경이 필요한 기술이고 거기에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아직 안 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을 대체하는 이 제품으로 이제 피버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결국에는 이제 부품, 그냥 제품으로 웹캠을 쓰듯이 할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낸 게 이제 저희가 그간 해왔던 고생, 노력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 자동차로도 들어가고 뭐 가정 거실로도 들어가고 그런 확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간을 터치한다는 새로운 기술을 내놓으며 세상의 주목은 받았지만 상용화가 되기까지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던 김석중 대표. 하지만 당장은 낯선 이 기술들이 또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기술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바꿔줄 또 하나의 혁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뭐 자동차나 뭐 전기나 뭐 이런 의자나 책상이나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누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사실 그런 문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게 다 발명들이 켜켜이 쌓여갖고 지금이 된 것 같아요. 공간 터치라는 기술은 이제 문명에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로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사명이고요.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여겼던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최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발명진흥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로. 이 세상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사고 팰 수 있는 기회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공사나 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에서 머물다 보니까 약간 사업화를 하거나 아니면 권리화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가 보통 사장이 되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자와 구매자를 모아서 이 플랫폼 내에서 직접 거래도 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들도 알고 보면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 마련. 그런 무수한 아이디어들을 실제 발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곳인데요. 현재까지 아이디어로의 회원 수는 약 6천 명. 회원 기업은 약 360개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어들만 1,6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걸까요? 기업이 도전 과제를 발제하면 개인이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오늘의 도전 과제.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아이디어 스토어. 그리고 기업에서 참여자를 선별하여 함께 아이디어 구체화 미션을 이루어가는 아이디어 소싱과 아이디어 청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 발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엔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과 개발자를 직접 이어주는 아이디어 소싱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분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실체화되는 모습을 계속 봐나가면 정말로 이제 아이디어로의 매력이 흠뻑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나는 사업화를 못했는데 너는 기업에서 이렇게 사업화를 했고 그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 아이디어 제안자가 누군지에 대한 계속 이슈도 나오면 훨씬 더 나중에 사업화나 이 아이디어를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비용이나 기술적 노하우의 한계에 부딪혀 제품 개발과 상용화에 나서지 못한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 기업의 경우에도 열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카트를 개발해 상품화한 후 공기업에 판매함으로써 상용화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청소 근로자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납품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연과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공기관인 코레일테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이것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디어를 통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정부기관들을 통해 특허기술 확보나 스타트업 바우처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꿈꾸는 사람들의 수많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묻히지 않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하나 둘 마련되고 정부 지원의 창구가 열리고 있는 만큼 미래형 기술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창업을 하는 부분이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누구나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거래하고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민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기술 발전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앞서 나가는 아이디어,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 이들의 도전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값진 노력이 시대를 잘못하고 난 기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K-과학의 경쟁력을 사수하는 길 아닐까요?